지역 현안과 역점 사업에 대해서 시군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안동 MBC 열린 시군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봉화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욱 봉화 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군수님, 네. 이번에 봉화군이 이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를 건립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센터를 건립하게 됐는지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우리 봉화군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건립을 비롯해 산림생태체험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생태 환경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위기 의식을 고취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중한 교육자원으로 특성화된 청소년 전문 수련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전액 국비로 건립되는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는 춘향면 서병리 일대에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어 금년 연말 착공되어 201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네. 이제 2019년이면 이 센터를 만나볼 수 있는데 네. 전국에 청소년 수련시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건립되는 센터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건립되는 우리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복합적 산림생태체험이 가능하도록 특성화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생태전시, 또 피톤치드 체험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 외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족생활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가족 단위 체험도 가능케 하였으며 지역의 우수한 산림 인프라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상상력, 창의력 개발을 비롯해 교육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교육도 예.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이 봉화에는 우수한 산림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센터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군에서는 세계 최초의 산림종자 저장 시설과 또 사파리형 호랑이 숲을 갖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지난해 임시 개원하여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최초로 설립해 인기리에 운영 중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또 남한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청량산, 그리고 또 현재 조성 중인 군립자연휴양림을 비롯해 다양한 산림자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위별에 선정된 산타마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 외시버선길,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누정류 문화누리 사업과 같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노욱 봉화군수와 함께 봉화군의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